안녕하세요. 편안한 IT 리뷰 더신자입니다. 자, 오늘은 갤럭시 지플립 5 정품 케이스들을 모두 들고 왔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궁금해할 만한 수트 케이스 카드들도 보여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로 보여드릴 것은 갤럭시 지플립 5 실리콘 케이스 위드링. 총 5가지 색상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가격은 정가 49,500원. 이건 살구 색상인데 제가 플립5 옐로우를 구매해서 이것부터 씌워볼게요. 이렇게 링이 하나 들어있죠. 이번에 플립5가 화면이 커져서 이 링을 어떻게 고정하나 싶었는데 이렇게 하단 케이스에 고정해 에서 사용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상단 케이스에도 점착 테이프가 붙어 있습니다. 전면이 완전히 뚫려 있기 때문에 깔끔한 케이스고요. 컬러도 화사해서 잘 어울립니다. 링도 손에 딱 고정이 잘 되고 있고 불안하다는 느낌은 없어요. 귀엽죠? 실리콘 재질이기 때문에 부드럽고요. 그립감도 안정적입니다. 펼쳐보면 이런 모습입니다. 무게는 링까지 합쳐서 30g. 다음 색상은 민트입니다. 저는 민트 정말 좋아하지만 이 제품은 뭐랄까 정말 치약이 떠오르는 그런 상큼한 색상이네요. 역시 동일하게 링을 장착해주고 사용하면 됩니다. 펼쳐서 사용할 때도 링을 이용해서 안정적으로 잡고 사용할 수 있어요. 다음은 라벤더. 생각보다는 좀 연한 색상이기 때문에 이 점은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은 인디고. 유일하게 좀 어두운 색상입니다. 일체감은 이 색상이 가장 좋지 않을까. 플립5는 전면이 모두 검은색이니까요. 마지막은 크림. 크림은 예쁘기는 한데 항상 보면 때가 타지 않을까 좀 걱정이 되거든요. 자, 두 번째로 볼 케이스는 플립스2 케이스입니다. 정가는 49,500원. 이 케이스는 제가 영상을 이미 만들어서 보여드렸는데요. 그 후로 이 제품을 그냥 뒤에 수트카드 없이 사용을 해봤어요. 어떤 분이 카드 없이 사용해도 유격이나 이런 문제가 없을까 하셔서 사용해봤는데 그냥 투명 케이스로 사용해도 별 문제 없이 사용 가능했습니다. 이 케이스의 특징이라면 전면은 모두 블랙으로 되어 있다. 점착 스티커가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하단은 수트카드가 들어갈 자리가 있습니다. 여기에 원하는 수트카드를 넣고 장착해주면 NFC 카드를 통해 배경화면이 바로 설치가 되는 형식입니다. 수트카드의 경우는 기본으로 두 가지가 들어있고요. 이런 콜라보 제품들은 정가 11,000원에 판매가 되고 있더라고요. 굉장히 다양한 종류가 있고 오늘 보여드리는 것 외에도 더 있습니다. NFC 카드를 뒤에다 가져다 대면 바로 플렉스 윈도우 배경화면이 설치가 됩니다. 카드를 제거하면 바로 콘텐츠가 삭제되고요. 얘도 설정 커버 화면에서 몇 가지 수정이 가능하니까 변경해서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씩 보여드릴게요. 다양한 수트카드로 플립5를 꾸며볼 수 있다. 귀여운 거 많더라고요. 저도 몇 개 사놨는데 아직 배송이 안 와가지고. 세 번째로 보여드릴 것은 플랩비건 레더 케이스입니다. 이 제품도 좀 궁금했는데 가격은 정가 99,000원. 천연 가죽은 아니고 식물성 원료로 만들어진 비건 가죽. 세 가지 색상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어떻게 고정을 하는 걸까 궁금했거든요. 이건 그라파이트 색상. 이런 식으로 전면 케이스 쪽에 커버가 달려있고요. 후면 케이스 쪽에 있는 틈으로 커버를 넣어서 고정하는 형식이더라고요. 이 제품은 전면에 전체적으로 점착 스티커가 붙어 있고요. 후면에도 점착 스티커가 붙어 있습니다. 안쪽은 부드러운 안감으로 되어 있어서 기분이 좋습니다. 착용 방법은 이렇게 커버를 후면 케이스에 넣어서 고정한 후에 장착하면 됩니다. 그럼 이제 힌지를 보호해주는 케이스가 되는 거죠. 힌지 보호를 해주는 케이스는 정품에서는 이 제품이 유일합니다.
무게는 31g. 크림 색상을 보여드리면 이렇습니다. 고정 잘 되고요. 이전에는 이쪽이 금속 재질이었는데 변경되었네요. 버튼부도 잘 눌리고 그립감도 좋습니다. 마지막은 에토프 색상, 삼성 로고가 음각으로 각인되어 있고요. 마지막 네 번째, 플립5 클리어 가제 케이스입니다. S23 시리즈에서 나온 케이스죠. 정가는 44,000원. 전면 케이스는 플립2 케이스처럼 검은색이고 점착 스티커가 자리합니다. 후면에는 점착 스티커가 있고 또 바로 이 부분, 여기를 열어주면 여러가지 액세서리를 장착할 수 있는 부분이 자리합니다. 기본적으로는 그립 스탠드가 들어있어요. 이건 여기 보시면 장착하는 방향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케이스와 가젯에 모두 표시가 되어 있으니까 방향에 맞춰서 넣어주시고 가운데를 꾹 눌러서 45도 좌우로 돌려주시면 장착됩니다. 무게는 그립 포함하면 34g, 캡만 착용했을 시 22g. 무선 충전의 경우는 캡을 사용했을 때 가능하고요. 다른 가젯을 착용하면 거리가 멀어지기 때문에 무선 충전은 불가능합니다. 그립의 방향에 따라 가로로 세울 수도 있고 세로로 세울 수도 있어요. 그리고 여러 가젯들하고 호환이 된다고 했잖아요. 뭐 그립툭도 있고 여러가지 팔고 있는데 이건 S23에서 나왔던 카메라 그립 스탠드입니다. 이거 플립5에도 호환된다고 하더라고요. 사용은 이렇게 펼쳐서 사용을 하거나 접어서도 사용이 가능했습니다. 접으면 무게중심이 좀 앞으로 쏠리더라고요. 자, 오늘은 이렇게 플립5 정품 케이스들을 알아봤습니다. 이번에도 여러가지 정품 케이스들을 제공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어떤 제품이 가장 마음에 드시나요? 사전 예약하셨으면 플립2 케이스를 받아보셨을 테니까 수트카드 하나 구매해서 바꿔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영상도 기대해주시고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